네, 안녕하십니까. 전 보령에서 농산물 전처리를 운영하고 있는 아낌없이 도주 대표 박주호입니다. 아낌없이 도주는 다양한 식품 회사와 MOU를 맺어서 있고요. 사계절 내내 이제 300일 이상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계절에 따지면 봄에는 이제 딸기, 그다음에 한라봉, 청귤 같은 걸 가공을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이제 키위, 가을 겨울에는 고구마, 사과, 배, 그거를 저희가 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령에서 저희가 뭐 자라났고, 그다음 부모님도 여기서 이제 쭉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정착을 하는 게 저는 더 편리했고 더 활동하기가 더 좋아서 여기서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오셔서 이제 물건을 사가시는 분들 계시다 보면 말 그대로 아낌없이 더 주니까 제가 막 퍼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더 생각이 더 많이 나시나 봐요. 보령에는 타시군보다 농업 쪽도 많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청년에게 취업이나 그다음에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청년 창업으로 되게 지금 도움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멘토나 자문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보령에서 오셔서 하시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만세청년 팜스토리라는 걸 단체를 우선 영리 목적이 아닌 활동 목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되게 호응이 되게 좋으셔서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 한번 지원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저희가 원산도에 원산창고라는 로컬 푸드 커피숍이 있는데, 보령시 청년들이 재배되는 농산물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보다 보니까 되게 더 교류가 더 활성화 더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시군에서도 오셔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하게 됐냐 뭐 그런 걸 되게 궁금해 하셔서, 아무래도 저희가 보령시 자랑거리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교류를 더 이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된 것 같아요. 저는 아낌없이 도조를 더 이제 크게 만들고 싶은 거고요. 농산물 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내자고 하면 제가 완제품을 만드는 거, 보령시 특산물을 활용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보령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가공품을 만드는 게 저희 이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나에게 보령이란 아낌없이 도조를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멘토라 생각합니다. 보령시가 청년들한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저는 더 큰 힘이 돼서 멘토 같은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되게 열심히들 다 하고 계시겠지만 힘을 내셔서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앞으로 보령시를 빛낼 수 있는 제가 청년 소상공인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령시 소상공인 여러분 화이팅! 힘내세요!